그냥 담배 피는 19세를 걸지 왜 그냥 피냐. 이게 19세를 안 거는 이유가 제가 담배 피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19세를 걸면은 비로고인이 싹 다 튕겨요. 예. 그 담배는 금방 피잖아요. 그 이제 19세 안 걸고 피는 게 정형화 돼 갖고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19세 안 걸고 피는 게 그거라서 19세 걸고 피면은 왜 19세 걸었냐고 지랄지랄해요. 잘 때 예, 라디오 마냥 듣는데 왜 19세를 걸어갖고 나를 튕기게 해서 아프리카 광고 소리가 나오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예, 청계 소신 바로 19 걸어드릴게요. 자, 갈게요. 뭐예요, 그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기반 진심반. 그쵸, 사실 그랬어요. 왜냐면은 밖에서는 족 같으면 그냥 때렸으니까. 이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개새끼가 나한테 군대 가면 낫는다고 1급을 찍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 저 1급 나와서 군대 갔다 왔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그게 상담을 할 때 너 괴롭혔을 때 만약에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군대 보내고 근데 내가 자살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군대 안 보낸대. 말씀하시는 분이 약간 뭐 사회 완전 다 통념하신 듯한. 아 코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시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 좋아지는 방인 줄 알았는데. 누가... 아 죄송합니다. 예예 예, 예. 아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죠. 아 반갑습니다. 방송 예. 잘 보고 있어요. 예. 아 진짜 코트 분이. 예, 예 진짜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복귀하셨나요 코트님 그러면? 예 저. 방 주제가 이미 흘러간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음성 치료 해드리려고 제가 들어왔는데 들려주세요. 예, 뭔 음성 치료요? 사실 토크온에서 진짜 목소리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맞긴 하죠. 예, 제 기준이긴 하지만 이 저 토크온에서 가장 목소리 좋다 할 때 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 저 들어봤는데 소문 네, 들었어요. 예. 소리만 들어봤을 때 객관적인 저는... 그 지표로 네. 보자면 제 목소리가 가장 듣기 좋죠. 아, 노래는 솔직히 인정하는. 네 맞아요. 토크온 이병헌 맞아요. 토크온 이병헌 맞고요. 네 소문 들었어요. 네네네네 가장 좋은 딕션과 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 근데 그냥... 목소리 좋은데요 진짜? 네네네. 그 M16님은 좀 뭔가 마이크에다가 네. 네, 예, 그 잡 기술을 좀 많이 넣으신 것 같네요. 예. 아 이거 그냥 이제 헤드셋 마이크입니다. 근데 약간 좀 그게 많이 걸려 있네요. 그 뭐가 걸려 있다 그러지? 그 래퍼분들이 많이 쓰시는. 네, 네. 예, 그게 좀 많이 좀 들어가 있네요. EQ 같은 아, 거. 예. 근데 진짜 안 넣었어요. 클릭 소리가 너무. 아 죄송합니다. 거의 목탁 두드리는 소리처럼 아, 나와서. 예. 예. 이제 웹서핑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코트님 노래 한 곡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 이 방에 여자분이 안 계셔서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아 저기 계시는데 딸기님. 딸기님. 딸기님 잠깐, 말씀 안 하시는데.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아 지금 화장실 간 것 같아요. 아 큰 거 보러 가셨나 보네. 제가 지금 이 방에 입성한 지 지금 3분 정도가 지났거든요. 네네네. 코트님 여미세요? 아니요 저 여미세라기보다는
아니 여자분 집 아니, 써가지고 좀 나간다 이거 입장을 좀 키고 바꿔보세요. 있으신가요? 님이 노래하는 코트인데 이렇게 브라를 쩐내 나는 방에서 아니 제가 노래를 한다는 게좀 더럽지 않나요? 예. 와 아, 이거 진짜 발언이 멋있다. 좀 의외라는 노래를 거예요. 부를 때도 그 대상이 근데 이게 예. 성희롱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아니요. 되거든요. 그건 님이 개소리 하시는 거고요. 예. 아, 그 생물학적 여성이 들을 때 아니 들었을 때 노래가 저급하다 잘 나와요. 저급해. 뭐가 근데 저급합니까? 불알이라는 제가 여기서. 단어는 되게 굉장히 성적으로 수치심이 알겠습니다. 드는 단어인 여러분들의 것 음낭 쩐내가 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같아요. 좀 말을 붙이지. 불알탕에선 제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개저급하네 호소하겠습니다. 진짜. 예. 그 딸기님은 이 방에 왜 오셔서 본인이 목소리 좋다고 생각하셔서 오신 건가요? 그 누구 딸기 말하는 거 팬님 저요? 님이요. 네. 아니요 저그 초대 받아가지고 혹시 코트님 방송 한번 들어가도 되나요? 아, 예, 상관없습니다. 뭘 그런 걸 예. 하라고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요? 제가 막 그런 걸 그, 방송을 안 제가 아프리카 봐가지고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냥 오지 아 마세요. 예, 별풀스 안 쏘실 거면 그냥 오지 마시고. 와이 새끼 마인드 무서워 돈이 없는데 혹시 한 10개만 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아, 10개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딸기님, 쏘지 딸기 말라고요? 팬님. 님이 초대라고 뭔 치면 개인 뭔가? 방송하는 태도를 운운하세요? 딸기 팬님. 싸대기만 네?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여기서 님 노래 안 발언이 불러줬다고 더럽게 징징거리네. 아니 저는 그럼 그건 안 풍선을 했어요. 쏘세요. 아니, 100개도 안 쏘면서 뭘 제가 어떻게 노래를 해드립니까? 제가 뭐, 그,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예. 아 버러지가 이거 말이 많노. 예, 여기 방에 제일 벌어진 님입니다. 딸기 팬님. 너잖아요. 네가 제일 저급해. 아니, 아, 방장 나갔잖아요. 코트님 방송 혹시 인스타 까면은 홍보요? 홍보 되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님 같이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힙질이 같은 새끼는 예쁜님 제 까도 돼요? 방송에 제 노출되면은 님은 인스타입니다. 테러 아 당할 코트님 얘기가 거예요. 나가죠 이거? 테러당해요? 아 좋네. 예. 아, 그럼 제가 인스타 평가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M56님 굉장히 아 자존감이 높으신데 제가 인스타그램 와 바로 이거 들어가서 유튜브에 재민 장관이다 닮았던데? 장관이다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한번 봐볼게요. 아 좆됐다. 저 테러 당하는 거예요 이제? 별로 볼 것도 뒤지게 없는데 염경을 하시네요. 예.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80이요 80. 에이, 구라. 아 진짜입니다. 저 상검 때 마지막으로 됐을 때80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좀 남자답게 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코트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음악 하시나요? 음악을 하다가 접었어요. 예, 잘 잡히셨어요. 예. 잘하셨고요. 쇼미 왜 강탈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목소리가 존나 역겨워요, 님은.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뭔가 좀 힙질이 그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좀. 아니, 근데 저 쇼미 안 나갔거든요? 아, 개소리 하지 마세요. 본인이 아치. 지우고 싶은 거겠죠. 지우고 싶은 과거. 통편집 당한 게 오히려 다행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볼 것도 뒤지게 없네요, 인스타. 예. 강퇴당했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다른 방 가야지. 커트?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꽤나 늦은 시간에 토크온에 접속했는데 갈 방이 많이 없어서. 새벽이라 네, 이제 조금. 아침 되죠? 아침. 남들은 아, 이제 하루를 맞아요, 시작할 맞아요. 때인데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시간이죠?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손님, 잘 보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 파로님? 네. 안녕하세요. 손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방장님, 네네. 텐션이 다 뒤져버렸네요. 저희 코트님 오시기 전까지 되게 좋았어요. 개소리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지금 방이 지금 완전 메가리가 없이. 좋았는데? 너무 아, 지. 연예인분 오셔가지고. 지금 나 쫄았잖아요, 지금. 저희가 기가 죽어서 그래요, 기가. 아니, 기가 죽었어요? 네, 기가 네, 죽었어요, 기죽을 게 기가. 뭐 배스타 있습니까? 오셔가지고. 예.
절대 만날 수 없는 분을 또 만나뵙네요. 예. 제보가 들어왔는데 훈발놈이란 님께서 야옹이랑 테라 술 처먹고 노는 트제님 참고하셈.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하셨지?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방에 계셨던 분이 예 트제 트랜스젠더면 어때요?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죠. 저는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남성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예. 여성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저는 호모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예. 오 되게 유식하시다. 예예예. 예, 예. 저는 성인지 감수성이 완전 탑재돼 있는 기본 그런 개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 그러세요? 네네네. 멋있네. 좀 논란 있지 않으셨나? 아 슬슬 시비 거는 거예요? 야옹님? 야옹님 시비 아니라 개 미친년이라는 그런 쪽지가 지금 오는데 방장님. 방장님 왜 이렇게 안티가 많으세요? 업보가 많으신가 보네 야옹님이. 예. 방장님. 네네 말씀. 본인의 업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저한테 해야 되나요? 인정하겠습니다. 예.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쿨하시네. 네. 안경 되게 귀여운 거 끼고 계셨네요 오늘. 아 예 제가 좀 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리신다. 예. MZ 안경이에요 이게. 예. 아 지금 방송 중이시구나. 네네네. 지금 방송 중이에요 제 아프리카. 오늘 너무 안아주고 싶게 생기셨네요. 아 안아줘. 이분? 이거 뭐지? 왜 난 안 뜨지? 계속 계시네요. 안 방장님 아 그 코트님 지금 채팅창이 되게 안 좋거든요 여론이. 누구야 진짜요? 누구에 대해서요? 그냥 이 방 분위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다른 방 가서 좀 더 활기찬 방 가서 노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그 말도 맞네요. 예. 네. 아무래도 노잼이란 말 분위기가 다 뒤져가지고. 네. 왜 그러는지 방장님이 무책임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건 맞아요. 네. 예. 아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이런 식으로 방 파놓으면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예.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시간에 아무래도 좀 다들 죽어 있는 시간이라. 예. 아니 근데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 맞구나 그분. 아니 아까 코트님 맞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부터 그 코트 알림인가 뭔가가 와가지고 계속 도배하고 나가고 도배하고 나가고 이러거든요. 아 그럼 뭐랄까 제가 이렇게 유도한 건 아니고요. 그쵸 저런 예, 인간들은 제 뭐하는... 방송으로 인해서 파생된 하나의 파편 같은 새끼니까 그냥 뭐 강퇴를 하시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예. 그런 어그로에 안 끌리시는 게 맞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예, 코트님 뭐 지금 방송 중이시죠? 아, 예. 방송을 안 할 때는 이 시궁창 똥통에 제가 들어올까요? 저는 아, 사파리 운전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시청자분들 이런... 다 이렇게 차에 태워가지고 예, 짐승 새끼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 토크온을 한 번에 토크온 한 바퀴 도는 거죠. 사팔 새끼네요. 아, 코트님 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라예요. 예, 반갑습니다. 와, 근데 코트님 한 분 들어오시니까 방이 꽉 찼네. 예. 사파리 투어 중이거든요. 코트님 부피가 좀 크다 보니까 꽉 찰 수밖에 없죠. 재미 없어요, 김밥님. 죄송합니다. 아, 팩트인데. 재미 대가리가 없네요. 근데 지금 원래 말씀하시던 분들이 다 말씀이 없어지셨어. 왜냐면 이제 기에 눌리는 거거든요. 예. 저런 새끼랑 누가 대화해? 무게에 눌리는 거죠. 저런 새끼랑 누가 대화해라고 하신 분 소리 끌게요. 예. 예, 근데 수박님. 예. 수박님. 오, 말씀 없으신다. 저분이 이 방에서 유일한 여자였는데.
아, 유일한 홍일점인가요, 수박님이? 예. 엘구님이 그래도 뭔가 이 방을 자꾸 이제 살리는 주축이네, 보니까. 왜 다른 잔소리? 분들은 토크력도 떨어지고 그냥 병신 새끼들, 그냥 쳐듣고 있는 청취자 새끼들이 많네요. 버러지 같은 새끼들. 네네네. 예. 마이크 쳐달고 왔으면 한마디라도 거들어야 되는데, 아, 코팅님 가만히 있다가 팬입니다. 갑자기 뭐, 시비나 걸고, 하남자 짓거리만 계속 하니까. 엘나인님이 고생이 많으시네. 수박님이 잠수 탈 거래요. 잠수 아, 코팅님. 탄다고요? 저 오고 네. 나서? 하든 코팅님 말든. 팬입니다, 팬. 예. 수박 손날치기로 깨도 되나요? 아. 재미없어요. 예. 저런 드립을 치지 왜?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말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혼자서 시위하는 거는 예, 본인에게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분 눈치 보고 나갈 겁니까? 뭐할 겁니까? 그럼 이 잠깐만 방이 딱 나불림. 봐도 그냥 뭐 수박님 그 치마폭에 둘러싸인 예, 남정네들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수박님 맞아요 큰좀 실수하신 거예요. 저 들어오고 나서 말씀 안큰 하신 실수요 거는 아주 큰 실수하신 겁니다. 큰 실수가 뭐죠? 아까 전에 또 누구 있었지? 나랑 계속 대화하시는 분 있었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물님, 방장님. 와, 진짜 갑자기 다 조용해졌다. 코팅님 이렇게 팬입니다. 무언의 어떤 저기 시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아까 전까지만 해도 뭐말 많이 했거든요. 뭐다 어디 살고 뭐 하고 그랬는데 코트님 들어오시자마자 갑자기 싹 조용해졌네요. 굉장히 샤이하시네요, 다른 분들. 이렇게 찐따들밖에 없어요. 다 이뻐가는 거 맞아? 아니 진짜 좀 그렇네. 아, 뭔가 방에 제가 이제 입장하면서 뭔가 좀그좀 방에 그 아우라가 좀 바뀌었나 봐요. 명상하는 방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조금 예. 시끌벅적했었는데. 약간 방 자체가 체지방률이 한 20%였다면 지금 한80%좀참 올랐거든요. 샤이하네. 예. 코팅님 반갑습니다. 코팅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하상님 반가워요. 팬이에요. 무건수행하는 개새끼들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방에서 괜히 무대 궁뎅이 자리 차지하지 마시고 방의 어떤 흐름을 위해서 좀 나가주세요. 무언 시위 하실 아 근데 거면은. 이런 것도 좋은데요 저는 아니, 오히려 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좋은가요? 말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은 이제 산으로 가는 법이죠 아니죠. 네 많이 여러 명이서 대화에 참여하면 그만큼 더 많은 아니죠 주제들로 아니죠 얘기를 할수 아니죠 있죠. 아니죠 아니죠 왜 자꾸 시비 거는 거 같지? 나 저기 뭐야 다른 분들은? 그냥 하남자 새끼들 괜히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죠, 병신들. 예. 말이 아니 근데 형님 네? 아니님 왜 이렇게 욕을 해요 형님 코트님이 입에 이제 아, 이게 흉기가 욕입니까? 묻어나니까 욕이죠 그거 아, 이 욕은 아니죠 정도는 욕이라고 하기에는 좀 욕은 아니죠 그렇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친 거는 뭐 그냥 그냥 뭐 기본적인, 상남자가 예, 기본적인 언사죠. 토크온 내에서는. 네, 터프가이라는 거죠 이제 예, 그렇게 이쪽 받아들일게요 이거 이런 거 가지고 욕했다고 막 혹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토바이 타는 이렇게 남자답네요 터프하시네 엄숙주의를 자꾸 강요하세요 방에. 예, 역시 오도바이 자연스럽게 남자 대화하는 거죠. 이 쉬발 새끼야. 오 오도방구 예. 타는 남자는 다르네 근데 부장님도 왜 이런 나머지 분들을 강퇴를 하든가 하시지 왜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난 그걸 좀 방관리 이해가 안 가네 방치하는 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까는 그래도 막 욕하거나 이런 분들 있으면 다 강퇴시키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뭐다 어디 가셨나? 처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방금 기면증 와가지고. 기면증이에요 예. 앉은 상태에서 주무시나 보네. 강퇴하죠 누구를요? 아그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요. 방장이 저도 지금 그랬으면 기만 상태라니까 좋겠는데. 뭘 강퇴를 해요 아니 방장 다 듣고 있어 이거 일단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최정예 분들이거든요. 토크온에서. 최정예 지금. 아, 뭐라는 내가 거예요?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아, 너무 아쉽네. 지각하셨네. 예, 지각했어요. 다른 컨텐츠 하다가. 지각 좀 그만 좀 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예, 제가 지금 출근할 여기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또 토크온 생태계 이렇게 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쉽네. 네, 오디오가 너무 벼서요. 저는 다른 방 가볼게요. 저도 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엘나이님이랑 같이 떠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꺼져요, 네. 다들. 나도 가야겠다. 네, 꺼져, 네.
아, 방이 많이 사라졌네. 여자가 어려워. 아, 나 이런 방 너무 싫은데. 갈 방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 그냥. 우리 친구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독감님한테 더러워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아니, 예. 제가 더러운 새끼가 아닌데요. 네. 코트님 연애 경험 많으세요? 아, 뭐 많다면 많겠고 적다면 적은 거겠죠. 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말투신데요? 아, 저는 뭐 자신감이 넘친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많은 건지. 네. 혹시 맞습니다. 명수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 어떻게 세고 만나죠? 저는 만나 적이 없으니까 못 세신 거. 3대 이후로 세는 걸 포기했는데 카운팅 손가락...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세는 걸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이게 사랑이었나? 그런 것도 많고요. 지금 여자친구가 있으시지 않나요, 근데? 아, 지금 최근에는 이제 좀 헤어짐을 겪었습니다. 아... 예, 예, 예. 나이가 좀 있으시나 보네. 네, 나이가 좀 있죠. 예. 몇 살이신데요? 나이가 32입니다. 나이가 제일 최근 연애가 언제시죠? 최근 연애는 이제 며칠 전입니다. 여자가 어렵다라는 주제로 지금 계시잖아요, 다들. 네네. 방장님은 왜 말씀 네. 안 하시지? 아, 좀 조금 내향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남중 남고를 나왔고요. 아, 근데 이런 이런 아주 그냥 그 추적파 아니고 좀 재밌대가리도 없고 아우 씨발 이런 방만 보면 그냥 화가 날라 그러네. 아이 죄송해요. 왜냐면 이 방이 이런 방제가 존나게 클리셰예요. 방장은 찐따마냥 말하다 그렇게 존나 음침한 사람이 보통 방장이고 여자가 어려워요 어째요 하면서 찐따 목소리 내면서 토큰 방 판다고 이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 목소리 들으셨나요? 저분은 진심일 수 있잖아요. 그 아니, 진심이어도 그 얘기를 옆에서 해주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또 이제 저희 방장님이 양성애자라 남자까지 어려워해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아니죠. 개새끼네요. 방장님. 네, 저거는 네. 외국이고요. 전 진짜 굳이, 예. 몰라서 그런 건. 아, 갈방 뒤지게 없으니까 이 방에서 토크 해야 되니까 짜증 날라 그러네. 아, 이 좆같네. 방 뒤지게 없네. 방을 만드세요. 예, 아, 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네요. 알겠습니다. 방이 재미가 없어. 아, 진짜 저 방에서 뭐 얘기할 거 없어. 원래 반미로워 이렇게 컨텐츠가 부실합니까 원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트 안녕.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말방인가? 안녕하세요. CX 안녕. 아니 야, 싸가지 없는 애 언제 봤다고 반말 짓거리야? 광주에다 반말방이라고 명시를 해놓든가. 아 또 분노 조절하는데. 아니 다짜고짜 반말 짓거려. 반말방이라고 명시해야 돼? 당연하지. 들어오자마자 안녕 안녕 이렇게 네가 상냥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주겠냐? 근데 목소리 되게 임창정 닮았다. 어 지금 놀았니? 이 시발로마? 임창정 되게 와 영화 같네? 이봐 새끼야? 와 독사 같은 주둥아리 봐라. 어? 아주 살발하다. 살발해. 저 영화 이름 뭐였지? 이거요. 이거 저기 그 불량남녀요. 어 잠깐만. 오 진짜 코트 같다. 나 이거 나 이 영화 본 거 같아 옛날에. 아니 그 메시지 코트 알림이가 뭐지? 처음 아 그냥 그런 건 무시하세요. 예. 나 어디서 좀 놀았니? 어 근데 성대모사 잘하는데? 아 예. 성대모사야. 야 쟤 칭찬해 주니까 또 소극적으로 되잖아. 아이. 아이 야 칭찬하지 마. 아 드디어 컨텐츠 채워줄 사람이 들어왔다. 이거지.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병신 같은 새끼들. 아 이게 아니라 일단 방이 제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방장님께서 반말 짓거리시더라고.
뭐라는 거야? 어 근데 우리 반말, 방장한테 근데 반말방 아니 반말 그 뒷거리는데 네. 반말방이라고 저걸 네 명시를 몰랐어요. 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불 안 하던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이제 방장님 갈방도 없고 방장님의 드높은 권위에 코트님 누가 나한테 싫으면 꺼져 개새끼하고 강퇴할 수 있기 때문에 11명으로 해라고 욕문자 보냈어. 아 그 쪽지 같은 거 그 너무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뭐 그 하라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뭐 좀 노래 모르겠습니다. 절대 예. 아니, 안 들려줘야지. 아 유튜버예요? 유튜브예요? 예. 어 뭐라 치면 나와요? 아 치지 마세요. 예. 아 그 말아주세요. 노래한 코트님 저 맞다면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아니요 안 받을게요. 아 저 같은 예. 동지로서 뭐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소리 끌게요. 네. 성대모사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코트 아니야? 코트 왜 이런데 왜 와? 코트가 누군데? 아 근데 노래하는 코트는 방 분위기가 방 분위기가 좀 자꾸 어수선해지니까 방장님께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있어 그 이상한 놈 한 명 있어 그 또라이 같은 놈 한 명 있어. 그 아 알트님 그 당사자가 아, 예, 예. 당사자가 듣고 있는데 그 또라이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 당사자세요? 어, 아 진짜요? 왜? 아 진짜 너무하네. 뒷담 까는 게 생활화돼 있으시네. 앞담 깠는데? 당사자 앞담 아니야? 왜 뒷담 까는 나한테 한 거야? 아니 방금 뭐라... 했던 행동은 뭐예요? 아니 듣고 있는 줄 몰랐어 이러다가 갑자기 제가 당사자라고 그러니까 에? 아니 산지 타지 마세요. 코트 여기 왜 봐요? 아니 그러니까 오건 말건 라이트님 너스레 떨지 말고요. 씨발 새끼 어디 봤다고 아, 얘기했죠? 무서워. 아 무서워. 또라이 새끼님 뭐니 무서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욕하지 마세요. 개또라이 새끼가 아, 화남자 새끼가 아 무서워. 개 무서워. 욕한 새끼 왜 이렇게 무서워? 어디 아픈 새끼야? 아, 여기 너 씨발 왜 이렇게 무섭냐? 아 저는 싸우려고 온 게 아니고요. 방금 들어왔는데 저기 알트님이 갑자기 저한테 무지성으로 야, 시비 근데, 걸었어요. 그러니까 방장님 이거는 방장님이 좀 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리할 게 없는데? 아 이건 저 알트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까? 뭘 제가 잘못했어요. 에코트 이적하는 님이. 아 이게 아니라 제가 저한테 욕했어요. 저 욕도 안 했는데. 아니 알트님이 아, 저 코트라고 있다, 코트. 저 또라이 같은 새끼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당사자가 듣기에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 너가 코트가 아닌데 왜 당사자예요? 아, 코트. 아, 마시면 나갈래요? 아, 그럼 나갈게요. 예, 증명되세요. 예, 나가줄 테니까. 증명되세요? 어휴, 또 개병신 같은 새끼가. 에휴, 씨. 안녕하세요. 에휴, 소리 끄고 만나니까. 소리 끌게, 병신아. 저런 수준 대가리 낮은 새끼가 괜히 어줍잖게 시비를 거네. 개새끼가. 예. 아니, 소리 끄면 그만이야. 아니 방장님이 정리를 왜 안 해주시는 거야? 몰라. 갑자기 아니 정리를 해줘야지. 저거 뭐 무지성으로 지가 먼저 시비 걸었는데 자기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라고. 아니 목소리 어떻게 낮춤? 아니 목소리 어떻게 낮춤? 옆에 화살표 모양 누르면 돼. 아아 됐다. 아니 뭐 제가 뭐 본의 아니게 방에서 뭐 약간 그 좀 분탕 치려고 온 것처럼 이제 그 여기시는데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자마자 방장님이 나 반말 같은데. 아니 아니요. 들어보세요. 방장님이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이제 반말로 인사했고요. 그래서 아니 일단... 쪽지 거부 어떻게 하냐? 아 자꾸 도배하네. 그러니까 쪽지 왜 이렇게 많이 와? 어떻게 아, 거부해? 차단을 해. 차단. 코트 알림이야. 왜 쪽지를 계속 보내니? 차단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나가기 위해 설정 보이시죠? 네. 아, 예. 그거 누르셔가지고요. 아, 대화방 초대를 항상 받지 않음. 그리고 대화방 입장 시 대화 내용 지우기 그리고 메시지를 항상 받지 않은 밑에 세 가지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쾌적한 토큰 생활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와 마이크 되게 좋으시다. 저도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방장님한테 얘기 좀 들어볼게요. 방장님. 네. 아니 그 왜 제재 안 하십니까? 뭐 제재할 게 없는데. 아니 알트님이 저한테 욕했다고요. 못 들었어요. 저 반말. 아까 욕했으면서. 아까 들어봐요, 웨이플님. 방장님, 네. 제가 방에 들어왔어요. 네? 방장님 반말방이 아닐 때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을 때 반말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이제 풀렸어요, 그죠? 네. 예. 네. 근데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알트님이 느닷없이 저한테 시비 걸었다니까요? 못 들었다니까요. 아까 내가 지금 재연 해주고 있잖아,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미친년이네 이거. 아, 그러니까 네가 못 들었지만 네가 못 들은 상황 속에서 네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방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국민신문고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알트님이 아 코트라고 했다, 코트 그 싸가지 없는 새끼, 그 또라이 새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네. 그래서 알트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아
당사자가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 시비를 거십니까? 당사자 듣고 있는데 그 뒷담 까시는 거예요? 했더니 아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렇게 막 어슬레 떠시더라고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아 기분 조금 나쁠 것 같긴 하다. 조금 나쁠 것 같긴 하다라는 거는 알트님 이 방에 먼저 있었으니까 알트님이랑 유대감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아니, 방의 형평성을 갖고 방관리를 하셔야죠. 다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뭐 유대감 뭐 있어고야. 그러니까 아예 알트님 모르는 사람이면 알트님한테 제재를 가해달라고요. 알트 뭐 네버라 뭐 내 방태하라고? 아니 강태 아니 왜 반말이야 근데? 아 강태 하라고요? 싸가지 없년이 계속 얘기하니까 그 싸가지 없이 얘기하네. 아 왜 자꾸 욕을? 아 욕이 아니 먼저 이렇게? 아니 반말 짓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이 안 가. 반말하지 말라고요 반말. 믿음이 안 가. 아니 반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자기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긴 한데 그냥 아 민원 처리 X같네 X같이 하네. 아 내가 알아들으면 아까 설명하지 않았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근데 알트님보다 코트님이 더 믿음이 안 가요. 왜냐하면 욕설을 네요? 했기 때문에 저 네, 믿음이 욕설을 안 가. 먼저 했는데 천천히 이제 알아듣게 말을 했으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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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이제 다시 그동안 이제 욕설을 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방장님. 방장님. 좋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예, 불화 같은데. 시발년이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린다니까 또 저질하라네. 아이 싸가지 뒤지기 없네. 아니 내가 욕을 안 할 수 있어요? 아니 지킬은 아니 돼요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드렸는데 그 상황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잖아요. 아니 아 네. 네, 아 죄송해요, 방장님. 네. 네네네. 잊었네. 아, 네 대답할 때 잼민이 새끼처럼 나 이 지랄 안 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열받는 포인트네. 왜 귀여운데? 너무.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말투에. 그러니까 방장님, 알트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지가 뭔데? 지가 뭔데라고 하면서 나는 알트 여러 명에서. 나는 알트한테 정이 가버렸어 이미. 아, 알겠습니다. 방장님 치셔도 돼요? 아 대놓고 뭐 뒷담 들었는데 그냥 제가 삭힐게요. 방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호의적이지가 않으시니까. 아 현물 갔네. 이게 글로리의 한 장면이야. 씨발년들 보면은 내가 피해를 호소했어. 근데 이 개새끼들이 지들끼리 뭉쳐있는 어떤 그런 그 유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끼리 뭭�쳐갖고 이게 지금 왕따 하는 거지 뭐야. 그니까 진짜 싸가지 없다. 그니까 어떻게 아, 이게 지금 더 글로리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듣고 싶다. 그 글로리 다 보셨어요? 예, 다 봤는데 진짜 님들이 더 글로리 같아요. 거기 님은 누구예요 더 글로리에서? 제가 송혜교죠. 개소리. 아니 뭘 개소리야? 맞잖아요. 먼저 시비를 선시비를 누가 걸었습니까? 코트님이요. 개소리야. 네. 왕따가 아이, 된 이유는 씨발 CX 끌 거야 이 개새끼야 너도 꺼져. 예. 싸가지 없는 새끼야 괜히 그냥 방에서 시비 나거네. 예. 코트 유튜브 이거 너도 끌 거야 알트야 개새끼야. 예. 알트 CX 둘 다 같은 예 가해자들이고요. 저는 켜져 있습니까? 예, 전 켜져 있습니다. 뭐만 하면 근데 지가 불리해 뭘 불리해 병신아. 알트가 먼저 시비 건 거에 대해서 내가 코트님 아니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코트님 거 한 명만 끄는 법을 어떻게 봐봐 해요? 방장 자체가 저렇게 관심이 없는데 지 욕 처먹는 것만 관심 있고 한 명 끄는 거 어떻게 꺼? 그거 스피커 버튼 누르면 돼요. 그 스피커 뭐야? 아 이거 누르면 꺼지는구나. 그 꺼져 그거 하면 이제 꺼졌죠? 난 끌려면 이렇게 근데 궁금해서 계속 키게 되네. 바꿔야 되는 줄? 야 진짜 한통속이다. 여러 명이서 이렇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억울하다 억울해. 제가 방송도 안 하고 있었어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정말 더글로리의 실사판이다. 예. 어? 코트 방송해요? 어디 닉네임 코트 나락으로 바꾼 거 봐봐. 방송이 어디서 해? 방송 어디서 해? 아프리카가 아 아프리카. 야 방송하는 사람 심리는 어때요? 좀 인생 어때요? 예?
아니, 방송하는 사람들의 나 심리가 궁금해. 어떤 사람입니까? 어, 진짜 나온다. 방송하는 나오는... 사람의 심리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다 너무 커. 내가 마이크가 작나? 좀 힘든가?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는 예, 그냥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죠. 아, 컨텐츠구나. 예, 예, 예. 아, 나는 정신적으로 막 감수트 이런 사람 보면 어, 많이 힘든가 이런 생각 들어서. 아, 그러니까 좀 뭔가 이제 그 유명세에 맞게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뒤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어떠냐는 얘기 맞죠? 예, 막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아, 정신적으로 힘들죠. 근데 힘든데 이만한 또 그 성시경님 그랬잖아요, 최근에. 연예인들 맛있는 거 먹고 돈 벌고 진짜 개꿀이라고. 그래, 너 개꿀이야. 근데 맞아요. 근데 개꿀 맞아요. 이 근데 직업도 제가 봤을 때는 코트님 말씀을 이 되게 직업도 하나의 개꿀 맞아요. 개꿀이 네. 아무나 못하죠. 아무나 못하고 그러니까, 멘탈도 강해야 되고 인기응변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명이 된 이유는 있다니까. 왜냐하면은 사람이 유명하면은 어? 아, 멘탈. 근데 불독님도 콧바람 소리 되게 심하니까 불독님 소리 그러니까 끌게요. 불독 아까부터 너 그거 마이크 그거 그러니까 그럴 때 제재를 하라고 이 무식한 년아. 아이 좀 내리면 될 거 아니야. 불독아 말해봐. 끝까지 저러네. 마이크 좀 상태가 안 좋은데? 내리면 되잖아. 방장으로서 방 관리를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다들 답답하지 않으세요? 존나 웃기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세 명을 껐어요. 불독님, 알트님, 저 CX님. 불독이 마이크 심하네. 내릴게 잠깐. 가끔씩 답답하죠. 좋다. 잘했다. 방장님 아주 방장으로서 첫 번째 네,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2단계는 뭘까요, 방장님?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아니죠. 알트 씨발룸을 내려야죠. 아직도 안 내렸네. 네. 알트는 왜 씨발룸이 된 거야? 아까 나한테 시비 걸었잖아요. 나 노래하는 코트 알아. 근데 쟤 성대모사 하는 사람 아니야? 아, 근데 당사자 맞아, 앞에 있는데 그... 굉장히 좀 싸가지가 없네. 어? 아니 조충현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니 좀 말을 제 성대모사 하는 사람 아니야? 와, 당사자 앞에 놓고 어? 말 내 친구가 노래하는 코트 좋아하는데 나... 아니 근데 방장이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그게 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노래하는 코트 유튜브 들어가는데 방송 안 하고 있다고 일부러 저렇게 계속 너스레 떨면서 예 당사자가 듣고 있는데 저지랄하는 게 굉장히 예의 없는 건데 끝까지 저러네. 뭐야, 싸가지 진짜, 없는 년 뭔가? 진짜 힘드네요 이 시간에 독한 한다는 게. 왜 들어왔어요? 아니 저는 그래도 이 시간에 좀 결이 맞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재밌게 해보려고 했죠. 근데 이렇게 온갖 이지매를 당하니까 아 네. 약간 모래 속에서 진주 찾기?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신만 좀 제대로 박히면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게 방장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좀 저러잖아요. 싸가지 없는 년이 어리숙한 척하면서 저런 인간들이 제일 싫어요. 대놓고 자 알트님 예, 대놓고 욕을 하려고 마이크 키고 그냥 싸우시는 건 어떠세요? 알트를 소리 키라고요? 네 지금 계속 왜 갑자기 이 방에서 또 제 알트 소리 끈 거는 싸우고 싶지 않아서였는데 검투사가 되란 얘기인가요? 그래 싸우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요? 아 그건 님이 재밌는 거죠 안전한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전 철저하게 소리 끄겠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예. 아 나도 꺼야겠다. 뭘 꺼? 뭘 껐는데? 알트 아. 소리 끈대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시비만 쳐걸고 방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저런 인간들이 뭐가 이쁘다고 방장 계속 냅두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방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근데? 졸라 어리실 듯. 스물 몇이었지? 셋? 넷이었나? 방장님? 23시면 그래도 개념이 있을 나이 아닌가? 방장님이 말을 안 하시면은 무슨 일이야 말을 안 하고. 아 방장이 방을 곱창 내네. 말씀 좀 죄송한데 소리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네. 혹시 우마 네? 게임 보시는 분 있나요? 우마 게임 꿀잼이던데. 아 근데 우리 방장 잘하고 예상했었나 유튜브면 하핑됐다 뭘 가진
유튜버면 음악 게임 참석했을까? 아씨 겁나 시끄러. 아 이렇게 계신데 왜 말을 안 해요, 방장님? 유튜버면 음악 게임 참석했습니까? 누가 유튜브인데요? 누가 유튜버라며요? 저희 코트님이요. 아 코트. 네. 코트님이 말을 안 하네요. 아니 방이 좀 이상해졌네요. 여자가 대화 안 하니까 코트도 노래 말이 끊기네. 아 얘들이 좀 그러네. 지금 이 말이 맞나? 이 표현이 맞나? 띨빵하다. 띨빵하다는 표현이 맞을라나 모르겠네. 네. 자존감을 올리는 바. 너도 코뿔 나도 코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전라도라고 시발라마. 아 욕하지 마세요. 카스라이트 소리 끕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스라이트님 소리 끌게요. 이상균이라고 하고요. 예. 네. 지역비하시고 쌍욕하셨어요. 카스라이트님 소리 끕니다. 어? 카스라이트 저 사람도 전라도 사람인데? 아 이걸 떠나서 지금 이 시간이 7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야심한 시간을 넘어서 이제 하루를 그 시작하는 시간인데 아이덴이 스크롤 좀 해볼게. 여행길님 방장님. 아 방장 없나요 이 방? 네 방장님. 아, 웃기네. 방장님 전라도 욕하지 마라 했어 방장님. 아, 왜요? 아니 왜 같은 전라도 사람끼리 싸우세요 방장님. 네. 방장님. 아 방 관리 좀 하세요. 아 방이 무슨 시장 도떼기 시장이야 뭐야. 어디에도 아, 개가 지겹지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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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엄들아. 아 엄마 국회 결혼하셨죠. 야 말이 커플이긴 나도 커플 나도 커플. 아니 아 진짜 방 관리 좀 하시라고요 방장님. 네? 아 뭐 방 관리 잘하고 있다고 코트 개색. 아니 이게 지금 맞아요? 패드립 존나 치고 막 지역 비하하고 막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이랑 대화가 되세요? 이 방은 강태가 없는 방입니다. 아 자유방이에요? 야 노래는 끝. 알겠습니다. 소리 끕니다. 예, 복분자 소리 끄고요. 삼박진님 소리 끌게요. 가스라이트 소리 끌게요. 세 명 소리 끄면 딱 맞네요. 예. 아. 아니 뭐야 사람만 많고 재미 뒤지게 없네 방. 아 방 관리 개같이 하네 진짜로. 아니 뭐야 이게 방장. 아 왜 저를 넣고? 아니 방 관리를 하셔야죠. 저렇게 자기가 듣기 싫은 거는 꺼버리고 방에서 누군가 싸울 것 같으면은 그냥 투견장 구경하듯이 구경이나 하고 방장 왜 그래요? 지금 방 관리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방 관리 좀 해주세요. 네, 나도 커플, 나도 커플. 알트도 소리 내리고 알트도 꺼버리고요. 알트는 내리지 말고요. 꺼져, 병신아 재미없어. 아, 나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납니다. 방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방 관리 안 하고 이렇게. 예? 아 여행길님 여행길님 올라오고 싶어요? 왜 자꾸 메시지를 쳐보내세요 중신새끼야. 아 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래요 저한테. 시끄러웠어요 아까. 아 이 새끼 아까부터 왜 이래. 방관리 하시네 그래도 이제. 아까부터 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역비하 하는 거 왜 안 내렸어요? 지역비하 누가 하셨는데요? 카스라이트요. 카스라이트가 갑자기 전라도 새끼들 하면서 뭐라고 욕했었어요. 그거에 아니, 웃는 게 그거에 아니, 웃는 게 여행길이라는 새끼고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아, 존나 났어 지금. 아 방장님. 아니 방장님 여행길 내리라고 이 병신아. 아 존나 말놈들이 그냥. 아 여행길 내리라고 여행길. 개 그러니까 사이코 같은 새끼 전라도 얘기만 했네.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님이 오시기 전에 네네. 전라도 새끼는 걸러야 된다고 누가 말을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지랄을 안 한 거거든요. 그거 전데요? 삼박지도 내리죠. 삼박지도 내리죠. 내려요. 돼지년아. 아니 삼박지님 맞으세요? 아닌 거 같은데? 아 나라니까. 아 참. 뭐가 나요 뭐가 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일베 같은 일베 소스에 처웃는 아 진짜 도파민에 절여진 새끼들 마약 중독자 아유, 같은 새끼들 새끼 좀 나가라 그냥 내려주세요. 아 이게 선비야? 아유. 이게 왜 선비인데요? 코콘 왜 기어 들어왔어? 근데 오브제는 아까 누가 말을 안 한 사람이 예 노래하는 코트야 그냥 꺼라 도콘. 아니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냥 혼자 무슨 씨바 훈장질 존나 좋아하지 마이 비옥이 새끼야. 아니 지역비하나 패드립이나 좀 수준 낮은 짓거리 사람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 짓거리가 있잖아요. 니마 장애인비야 지역비야 에? 뭐 니는 뭐 박역권세예요? 꺼져. 아니 왜 니가 이 방의 분위기를 정용해. 씨발려나 니가 토큰을 대표하냐 개경신 새끼야. 했잖아 그걸. 나가 뒤져이 족같은 새끼야. 했잖아, 네가. 조금이라도 더 낮게 하려고 어? 하는 거지 병신같은 새끼야. 같은 토큰하는 유저로서 그러니까 니가 왜 갑자기 가오를 분자 끄고 미음 디귿 끄면 그만이야. 이 씨발 것들아 평생 그러고 뇌가 그냥 절여져가지고 도파민 중독자 새끼들 마냥 마약 중독자 새끼들 마냥 그렇게 자극적인 것만 찾아라. 전두엽 망가진 씨병신들아. 자자 다들 싸우지 마시고요. 저런 병신 새끼들 왜 안 내린 걸까 방장은. 아니 방장님. 네네네. 지역비야 패드립 장애인비야 이게 맞아요? 저 누가 하셨는데요? 그걸 종용하는 게 미음 디귿 저 병신이에요. 아 뚱땡이 내가 맞다고 했어? 아 뚱땡이 왜 이렇게 시끄러?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 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욕을 하고 그런 거 뭐 자유 생태계를 놔둬야 된다는 그거야? 그냥 토큰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그럼 욕방을 쳐가 이 개새끼야. 그러면 병신 자존감 올린 언럭키 신테일 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 그런 거 하면 자존감 올라가잖아. 꺼지라고 이 개새끼야. 그러면은 네가 아니, 방판 것도 아니잖아. 아니, 네가 이 방에 무슨 토크력이 있어. 뭐가 네가 아니, 이 방 뭘 했는데 네가 이 방의 기여도가 뭔데 지랄이냐 이 말이지. 방장한테 아니, 제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탁을 왜 하냐고 이 멍청한 새끼야. 아니 부탁을 해야지. 아니 그럼 이방 수준이 이런 상태로 놔두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아니 방장님 어떻게 생각해? 내가 방장한테 물어볼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네 말도 알겠으니까 그래. 독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방이 뭐, 그런 방입니까? 아니, 원래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 자존심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내 자존감만 올라가면은 남의 부모를 욕하거나 지역 비하를 하거나 반사회적인 단어를 이렇게 내뿜거나 해도 근데 그 자존감이 방구석에서 올라가는 자존감이지 익명성에 의지해가지고 밖에서 난 말 한마디 못하는 병신 새끼들이 이 지랄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방장님은?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하라고. 방관리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팽겨 처음부터... 쳐놓으세요. 알아서 닥쳐 병신 같은 새끼야. 내팽겨 쳐둬 병신아. 네. 아,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아 하라고 씨발아. 나도 알아서 할게. 아 소리 끌게요 그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 말 존나 맞네 돼지. 복분자 끄고요. 그러니까 제재를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방장 끌게요 씨발년. 네, 방장이 제일 개새끼니까. 방장이 제일 개새끼예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왜 내려? 왜 내려? 아 왜 내리지 방장? 씨발아? 네가 욕처먹는 건 나빠? 네가 욕처먹는 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네가 유일신이야? 네가 아니, 이 방의 유일 권력이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네. 존나 내로남불 좆대네. 남이 싸우거나 그러면 그건 구경하니까 내가 나한테는 꿀잼이고 그 대상이 타겟이 네가 되니까 바로 내려버려? 싸가지 없는 자식. 소리 끌 거야 씨발려나. 말하지 마 이 개새끼야. 방장부터 소리 끌게요. 싸가지 없는 새끼. 아주 내로남불 지리는구만. 근데 좀 찌질하긴 해요 방장님 지금 하는 태도가. 아주 내로남불이 몸에 배었네 씨발려. 한남자 병신 새끼. 근데 코트 저 새끼는 아직도 지 존중 안 해주니까 이러고 있고 존나 추하다 그냥. 니도 끌 거야 미음 디그사. 방장이랑 똑같은 새끼야. 어 저도 그러면 끝나요? 그만이야. 아니요 님은 안 껐어요. 삼박지님 꺼드려요? 아니요 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애새끼들이 마인드가 썩었다니까. 아 근데 미음 디그는 너무 가오잡지 말아주세요. 너무 가오잡는데. 아 전 저 새끼 끄면 그만이에요. 아니 오른팔을 왜 자꾸 이래저래 보여주세요. 아니 자존감을 올린다면은 남한테 어떤 피해를 끼쳐도 상관없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뭐 패드립 하면 이렇게 강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강퇴했네? 오 방장 잘했어요. 예, 방장이 좀 그래도 나아지려고 하네. 예. 아니 잘하셨어요 내가... 방장님. 예. 아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했다고 이 병신 새끼야 알았으니까 씨발아. 아 그 씨발 욕을 하세요. 더럽게 생색내네. 씨발 새끼가 진작할 것이지. 진작했으면 뭐야? 좋았잖아요 방장님. 뭐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안 그래요? 아 이 시간에 지금 7시 몇 분인데 아 참 여러 명이서 막 패드립 치고 이런 거도 아 진짜 너무 음지잖아 음지. 너무 음침해 토크원이. 형님 화이팅. 토크원을 예. 왜 하세요? 아니
토큰을 왜 하다니 뭔 아니 소리야. 어느 방에 가도 패드립은 나무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당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당하게 좀 하지 말아 달라 얘기하는 거죠. 부탁을 알겠어요. 하고. 그러면 이제 네. 방 사람들의 의견을 실험을 해서 네. 뭐 패드립을 하거나 지역 비하를 하면 제가 강퇴를 할게요. 아 거기다 하나 더 장애인 비하까지. 장애 비하까지 할게요. 그리고 예.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차 없이 내릴게요. 오, 굉장히 좀 아. 바른 방이 됐네. 아, 갑자기 유튜브로 독학하고 오셨네. 아 너무 멋있는데? 어 좋다. 독학하고 오셨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방장님 그래도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 그 아, 기미가 네, 보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좀 멋지네요. 인간으로서. 아, 네, 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예, 아니 감사합니다. 예. 아, 누가 뭐 멋있어요. 근데 왜 저한테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오시죠?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그냥 방송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발렌타인데이니까. 내 것만 대답 안 하네. 아니 뭐 박군자님 뭐? 박군자님 또 뭘 원하세요? 아니 강장님 조용히 하고 계세요. 저 코트형이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나는 니랑 대화하기 싫어 이 씨발아. 나는 니랑 대화하기 싫어 이 병신. 소리 끌게요 개새끼야. 대화하기 싫으면 나가 이 개병신. 씨발아. 아니 그거는 좀 박군자님 코트형 머리 너무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빠시진 마시고요. 이게 좀 아니 귀여운 게 맞죠? 제 머리 스타일이 역겹죠. 뭔 소리예요? 아이비리그 컷인데. 뭔 개소리 아이비리그 컷인데. 이거 바보샵에서 자른 이거 저 비버샵에서 자른 건데. 그 바보샵 아니에요? 비버샵이요. 형 진짜 비버 된 거 같아요. 저스틴 비버예요? 아 재미없다. 도제. 아, 저쪽 비버드립은 재미가 아니라 애미가 없는데요. 아이고 무슨 무친. 이거 맞나요? 아 뭐,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패드립 하면 나가라면서요, 그죠? 아하, 좀 아니, 아닌데. 강퇴 안 해도 되는데. 코트형 이빨 그렇게 할 때 너무 웃겨. 좀 때릴라 했는데. 아. 방에 여성분 계신 것 같은데. 코트형 헌팅 해주세요, 헌팅. 나다시면 아, 딸기님 맞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몇 살이세요? 와 목소리 존나 예쁘다. 25입니다. 25이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그 전방에서 방관리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전방이요? 예 그 네, 전에 그 딸기님이 방장님 방에 갔었는데 방관리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욕했었는데. 그분이 아무래도 과일이다 보니까 할 수는 없죠 그거를. 뭐라는 거야 병신 새끼야. 재미없어. 딸기님 그게 과일일까요 방장? 아, 저 진짜 바보는 좀 내려주세요. 미안합니다. 아, 마이크 줄여주세요, 복분자님. 복분자님 그냥 아 병체로 깨고 싶다. 아, 마이크 조절하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네. 마이크 존나 더럽네. 됐어요. 네. 아, 딸기님은 25이신데 지금 뭐 이 시간에 토크온 하시는 게 뭐 따로 이유가 있나요? 일 안 하시나요? 아, 저 새벽 일해요. 무슨 일이요? 치킨집이요. 템프로. 치킨집이요? 어 치킨 뭐 치킨집에서 무슨 일 하시지? 뭐 서빙 하시나요? 저 기름으로 튀기나요? 카운터 보고 소스 뿌리고 포장하고. 아 소스 그거 무슨 소스예요? 치킨집 알바 저도 해봤는데 쉽지 네. 않죠. 초벌구이도 딱 해놓고 제가 그거 했었는데 예전에. 아 진짜요? 치킨집에 네. 초벌구이가 있나요? 예 예전에 그 항아리 치킨이라고 화곡동에서 그 항아리 치킨에서 그 제가 이제 그 초벌구이 하는 그 역할을 했었어요. 형 몸이 항아리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와 그 초벌구이 진짜. 해놓고 이제 이따가 주문 들어오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튀겨가지고 배달 보내고 했었는데. 아니, 튀기신 게 아니라 본인이 항아리 아니 항아리 치킨 진짜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저는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 떼먹고 도망갔어요 사장님 다른 분들. 나만 개꿀이었던 상황이었죠. 아이고. 전라도 여수밖에 없는데 항아리 치킨? 아 예전에 있었어요. 화곡동에. 아, 있구나. 네. 아니 코트님 왜 알바 해본 척이에요? 알바 많이 했어요. 알바 제가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아, 코트님 알바 살았어요. 뭐 노가다도 뛰어보고 님보다 사회 경험이 더 많을걸요? 코트님 옛날에 연탄불로 집 보일러 떼지 않았어요? 닥쳐 이 병신아 뭔 연탄불로 방을 대펴. 아, 형,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고 들었는데. 아니 패딩을 몇 겹을 껴입고 있는데 연탄을 못 얻었대요. 아니 코트형 옛날에 윤근 시절 때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코트형 아 씨발놈들 존나 말거네.
아, 그만. 아, 왜 이렇게 자꾸 인터뷰에 대해 희박껏더라. 꺼져. 들러붙지 마. 아, 코트 형 너무 좋아요.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에 맡겨야지. 이게 뭡니까? 코트 형 하면 다른 분들이 대화하겠어요? 아니, 근데 형님, 아이디라도 뭐, 딴 걸로 바꿀 수도 있네. 형, 나중에 팬미팅 가고 싶어요. 아, 딸기님. 네. 너무 이 방 시끄럽죠? 자, 팬들은, 팬들은 알아서. 그래도 사람 많은 곳이 예정되는 조용하다 생각해. 아니, 진짜 뭐라고요? 너무... 자, 팬분들은 알아서 집 앞에 가셔서 네. 팬사이드를 받든 하시고요. 네. 아, 방장님 뭐, 죄송합니다. 너무 그렇게 칭찬해주는 것도 좋진 않아요, 사실. 그럼 이제 딸기님 칭찬 들어갈게요. 그만하세요, 진짜. 딸기님. 아, 네. 나가주세요. 자꾸 무대에 올라와서 행패 부리세요. 이 무대는 선택받은 자들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맞죠. 딸기님. 네. 목소리 애새끼처럼 내는 게 왜 그 본인이 이제 의도한 건가요? 아니면은? 네. 실제로 애새끼 아닌가요, 뭐? 아니 스물다섯이면은 나이가 있는 편이죠. 아 그런가? 딸기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왜 없어요? 헤어졌어요. 언제요? 한 달 됐나? 어? 얼마나 사귀었었는데요? 한 달 됐다고? 한 달? 얼마나 사귄 연애인데요, 그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존나 어버버거리네. 불하다. 그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뭐지? 헤어진 지 얼마나 됐었는데 1달이라 그랬거든요? 아니 어휘가 조평신이네. 아니 한 달이라 그러지. 1달이라 그랬거든요, 1달? 아니 긴장하죠. 저 새끼 조선족 아니야? 아니 여성분 이빨 몇 개 부러지신 것 같은데. 아니 어디 일달이야 그래 일달? 일달은 아니니 혹시 겁나고 싶어? 거의 외국인 수준인데? 시발 새끼가 한 달을 일... 일달이라 그러네. 고통 저도 일일 일달이요. 아 저도요. 전립선 건강을 위해 저도 이제 일일 일달합니다. 아이고 약하시네 다들. 그럼 뭐 하루에 한 5분 정도 소모하시겠네요. 닥치세요. 아, 네 딸기 목소리 되게 이쁘다. 고마워요. 아, 네 딸기님 좋아하는 이상형 여쭤봐도 돼요? 아, 맞아. 딸기님 이상형이 뭐예요? 아, 토코님만큼 뭐 외적, 내적 다 말씀해주세요. 응. 시원하게. 저는 뭐, 키 큰 남자? 키 큰 남자. 오, 그럼 태훈이 형 합격이다. 네, 그리고 더 말씀해 주세요. 태훈이 형이 누구예요? 아니, 근데 딸기님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딸기님 진짜 스포츠몰 했잖아요. 네. 예. 본인 지금 대답하잖아요. 좀 돌격화됐단 말이에요. 아, 딸기는 스포츠몰이야? 네, 돌격커 됐어요, 저분. 아, 혹시 문화적 그 생겼겠다. 혹시 스포츠브라의 스포츠컷인가요? 에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아, 딸기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아니, 그거는 벨그에서 보던 건데. 딸기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딸기님이 약간 축구선수 김민재컷 했죠? 아, 이천수 온대머리 했을 맞다 그러잖아요. 아, 제가 그 아이비리그 컷 굉장히 저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저랑 같은 스타일이네. 아. 흥미가 떨어지네. 딸기님 생김새 지금 얘기해버리니까. 왜요? 다른 방 좀 순회하다 올게요. 예. 전 2년 후. 공개인 거예요? 최근 사진만 봐주시겠어요? 아 예. 아니 우리 일양이 너무 귀엽거든요. 아 잠깐만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일어나셨어요, 코트님? 아니요 저는 이제 밤을 샜죠. 아 진짜요? 네. 저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닉네임 제목은 이렇게 해놨지만은 남자님이랑 뚝딱님이랑 또 누구 들어온 거지? 투샤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그 세 분은 자고 일어나셨어요? 아니요, 저 밤샜습니다. 아, 역시 그쵸?
자고 일어나자마자 토큰에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외로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 그것도 맞죠, 그게? 네,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인생. 아, 근데 지금 어떤 방에서 애기, 그 갓난애기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니, 저 오빠 애기, 고양이를 죄송합니다. 아, 고양이 소리예요? 네, 그렇대요. 저도 처음에 애긴 줄 알았어요. 아, 와, 검은 고양이 내로네. 반려한 동물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어가지고. 아, 고양이가 너무 귀여운 바람에 짖네. 네. 어, 근데, 어, 어쩔 수 없다. 떨린다 이거. 아니, 뭐하고 밤새셨어요, 방장님? 저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네. 혹시 너무 양치 안 하셨나요? 아니요, 했어요. 고락까지 마요. 자다가 일어나서 누가 양치를 해요. 했어. 아니, 보통은 안 하죠. 하, 아, 하셨어요, 아, 진짜로? 네네, 했어요. 진짜 술 한잔 하고 잘 생각하고 바로 양치하고 잤어요. 아, 술 마셨으면 안 해도 될 텐데. 어, 아, 술 마시면 양치 더더욱 해야죠. 네, 그쵸. 술 마시면은 그게 백태 존나 깨는데. 스탠리가 술 마시면은 술 처먹을 의미 없지. 입이, 입이 소독. 이게 약간 술 먹고 그 다음날 하는 게 약간 국룰 아닌가? 아니죠. 술 먹고는 무조건 어. 양치해야 돼요. 한, 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독이 아니죠. 그 술 먹고 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이 굉장히 텁텁해요. 아니, 아니, 그 약간 취해가지고 그냥 자고 내일 해야지 근데 이런 마음이 술 처먹고 양치 안 하고 쳐 자는 거 진짜 더러운 습관이래요. 그거 진짜 완전 입에 똥내를 넘어서서 그냥 아가리 세균 번식과의 대전 샹내 날 것 같은데 입에서. 어, 욕은 하지 마시고요. 와와 방장님 혹시 스파드랑님 하셨나요? 어우 힘들어. 모질한 새끼들의 번역 가기도 하죠. 어, 행수님 말 안 하니까 쳐낼게요. 어, 방장님 나이스. 시원하다. 어, 방장님 잘하셨어요. 아우, 나이스입니다. 저렇게 아, 시끄러운 사람 누구랑 술 드셨나요, 방장님? 아, 저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한잔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건배사는 뭐였죠? 건배사요? 그냥 네. 그냥 짠 했어요. 저 요즘에 또 술을 좀 마실 수 있게 돼가지고. 아, 예. 애주가시구나. 아, 아니에요. 원래 제가 나이가 좀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닌데. 몇 살이신데요? 저 지금 22인데. 뭐야? 아, 아, 저 제가 아, 최근에 조금 한 번씩 마시게 됐거든요. 요즘에 어. 맥주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어, 그럼 저랑 맥주 한잔 해요, 언제나. 아, 아. 아, 예. 아, 이 방장님 무슨 예, 어떻게 토크원에서 만난 남자랑 술을 마시겠어요? 저 다들 뭐 토크원에서 만나 보셨어요? 안 만나죠, 괴물들이랑은. 아, 그쵸. 여기서는 온라인 생에서 떠오르는 그냥 지방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 없습니다. 아, 네. 오빠 좋아하세요? 오빠 좋아하세요? 아, 저는 그래도 동갑이나 연상을 좋아하고 연하는 너무 싫어요. 네? 혹시 그 오빠랑 연상을 토큰을 타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아니죠. 방장님이 여기서 남자를 왜 찾으시겠습니까? 아, 아니면 다행이죠. 도태남들의 성지인 이곳에서. 네, 이제 아, 퇴근하고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아, 일하세요? 말동무가 네, 그쵸. 대학을 안 들어갔어가지고 저 빵 만들어요. 오, 최빵사. 아, 예, 예. 우리 저희 코트 행님 방송 보시면. 아, 저도 그 파티쉐로 예전에 좀 있었는데. 아, 진짜요? 네네. 무슨 어떤 거요? 거짓말하지 마이 행님. 뭘 거짓말이에요? 아니 어떤 거 만드셨는데요? 행님 그 소금빵 명인으로 제가 임명됐었는데. 진짜로요? 그 아르바이트 네네네. 잠깐 한 거죠. 아니 아니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파티쉐 자격증이 있다니까요? 아니 선생님 그 방장 선생님. 어, 아, 네네. 아니 나는 호빵이랑 제가 빵 만들려고 그동안 쳤던 머랭만 해도 아니 나도 내 얘기를 들어줘 한 분만 얘기해요. 아니 휴왕님은 좀 뭔가 약간 음침한 느낌 나네요. 아니 호빵맨이랑 식빵맨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게 뭐가 뭐 아니 뭐 펜타닐 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말 이렇게 어눌해 주세요. 음침합니다. 예예. 그 호빵맨이랑 식빵맨 중에 어느 게 더 낫나요? 대화를 하는데 약간 좀 불편함이 있으신데 저거. 아니 꽃땡님 아니 그 우리 그
빵집을 빵집을 약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 진짜 나 복잡하다. 아 시장 그럼 개 같다. 대화 한마디라도 해보려고 그냥. 아 효왕님 너무 심란한데. 진정 좀 하시고요. 예. 진정을 좀 하세요. 네, 왜 자기 할 말만 하세요 다들. 라이딩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호탱님. 아 은평구님. 네네. 그거 좀 닥치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은 욕하지 말라 그러고 내지 마. 웬만하면 참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너무 말 섞어보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예. 아니 이런 게 언제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이게 기회예요? 성질이 날라가네. 위기죠. 아니 방장님 미안합니다. 예. 아 예예. 예. 효왕님 욕 좀 하지 마세요. 아 죄송해요. 저 입 말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봤던 여러 방장 중에서도 굉장히 일반인에 가깝고 또 MZ 하세요. 굉장히 영합니다 방장님 느낌이. 아 저요? 예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네. 한번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 아 드립을 잘 치시네요. 아 근데 방장님도 남자친구가 있거나 그럼 토크는 안 하시겠죠? 아 그쵸. 있어도 네. 하시는 여성분들 많이 봤는데 그래도 뭐 자기 간수 잘하면 또. 아 방장님. 네네. 방장님은 이런 거 안 즐기세요? 저런 분이 막 커피 한잔 하자고 하니 뭐. 아 저는 딱히 안 좋아요. 아, 실질적으로 안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만나주면 그만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거죠. 아까 커피 한잔 하자고 하고 싶다고 하신 분 누구였죠? 실질적으로 남자. 아 남자님이에요? 남자님 네네. 어디 사세요? 저 네, 실질적으로 서울이요. 서울이요? 저 서울 안 살고요. 네 컷입니다. 아 죄송한데 너무 신나셨네. 현실에서는 남자들한테 이렇게 뭐 되게 눈에 띄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토큰이나 되니까 이름 생물학적 여성이라서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이 시간에 토큰 왜 하고 있습니까? 아 그 대우를 못 받으니까 여기서라도 이제 여왕벌짓 해야죠. 아 맞아요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죠. 예, 효왕님 솔직히 진짜고요. 즐기시는 거네요? 효왕님 네, 솔직히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저는 되게 착하시네요. 아닙니다. 더 어릴 때 혹시 꿈빌 파티시 뭐라고 보셨나요? 아, 아니 휴왕님은 말씀을 하실 때 일단은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발음 자체가 시발놈들아라뇨. 아이 촉박하네. 아니 누군 욕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뭐 왜 자꾸 욕을 하세요? 아침부터 토콘 유학하시면 안 돼요. 오빠랑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야 씨발 토콘 이거는 정치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아니 개똥을 주워 쳐드셨나? 입에 똥을 담으세요. 예? 토콘도 휴학하면 안 돼요? 아... 그 욕하신 분이 누구죠? 제가 휴학님이요. 휴학님이 정확하게 시발놈들아라고 했어요. 공항도둑 공항도둑처럼 왜 나한테 지만 지랄들이야 시발놈들아 이렇게 했어요. 발음도 존나 세. 네. 아니 휴학님 한잔 하셨어요? 네. 아니요 저는 욕한 적이 없습니다. 내라고 하셨는데. 네네 아, 네, 네. 아, 한잔 하신 저는... 거죠? DB 자러 가세요. 술 취하신 분. 방장님. 네네. 그 여왕의 마법공으로 휴왕님 대갈통 후려쳐가지고 좀 내보내주시면 아니, 될까요? 아니 나 궁금한 게 있다고. 아바다 캐다 나가 질척거리지 말고 주접 떨지 말고. 가셨습니다. 나갔다 나갔다. 네. 아이 방장님 잘하셨네. 아 강타 안 했어요. 지가 나갔어. 아 지가 나갔구나. 네네. 어디 가나 저렇게 이방인 취급당하는 게 좀 궁금하다는 거 이제 물어보고 강퇴 딱 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나가셨네요. 아이고 네,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네네. 저런 광대 하나도 있으면 재미있지. 아 근데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라서 네. 컨트롤 안 되는 광대는 필요 없습니다. 네. 진격의 거인 같은 그런 분 필요 없어요. 저분 아, 진격의 거인이었어요? 아 근데 방장님 네네. 방장님은 그러면 서울에 안 사신다 그랬잖아요. 아 네. 어 그럼 방장님 뭐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 그냥 좀 덩치 좀 있고. 그러니까 덩치가 이제 좀 몸이 좋거나 이 정도 아니면 뚱뚱한 그런 느낌. 아, 약간 좀 곰 같은 남자, 그러니까 조진웅 같은 분. 아 운동 있는데 네. 이제 좀 몸통 있는 사람? 좀 두껍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동석님이나 이제 저 조진웅님 같은 그런 곰 같은 아, 남자. 침팬지는 어때요? 뭐 뭐라고요? 침팬지는 어때요? 침팬지요? 아, 침팬지 닮은 남자는 어때요? 동물이랑
그 근데 삼박지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비밀번호가 1111이던데. 아 맞긴 한데. 네네. 몸이 두꺼운 그 이제 이준현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네. 김준현. 아, 네 그쵸.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비만보다는 운동한 이제 떡대가 좀 있고 피지컬적으로 약간 좀 이제 근대 근육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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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육돼지 스타일이시다. 그런 윤성빈 같은. 코트님 아니에요? 근육돼지. 아니, 저는 근육돼지는 아닙니다. 저는 전부 그냥 지방살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지방 사람 그... 같은데. 지방살은 약간 푸근돼지신데. 참. 방장님 봐서 제가 참게요, 님들아. 예. 사랑합니다, 형님. 예. 어, 누가 괴롭혔어요? 드립 수준이 진짜 대박이네요. 예. 아니, 왜 이렇게 쪽지가 많이 오는 거지? 아까 제이지님도 쪽지 오시고.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라서 쪽지가 많이 온다. 코트님. 아, 제가 어, 뭐지? 인기가 좀 많으시네. 방장님 그럼 연예인 누구 닮았습니까? 저는 서신에 닮았다고 많이. 저거는 뭐 일타이. 서신 떡도 아니야. 아 뭔가 느낌 있다. 아 뭐 그러니까. 아 뭔가 그려진다. 제가 공안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서신에. 서신에. 네. 아 뭐 젖살도 아직 안 빠졌고. 아 그려지네요. 아 그래요? 예. 귀여울 것 같아요. 아, 안경 뭐야. 쓰셨어요? 저요? 예. 어 집에서는 쓰고 이제 나갈 때는 렌즈 끼고 이제 씻고 그래요. 준비해서 나가죠. 구글 렌즈예요? 이거 뭐야 이거? 쪽지 이거 뭐죠? 펜으로 아 그럼 쪽지 얘기를 언제 까셨을 거예요? 아, 쪽지 되게 좋아하세요? 당신의 쪽지함을 자꾸 남들에게 읽어주세요. 아 쪽지가 평소보다 너무 많이 오는 쪽지 뭐 라디오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더럽게 쪽지 했었네. 그 알림 설정 그거 네 알림 안 받으면 되지. 그 뭐지 그 기본 환경 설정 기본 탭 들어가서 메시지를 항상 받지 않음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네. 와 이거 좋은데? 형 근데 지금 방송 중이에요? 방송? 아우 꺼져 진짜. 방송 중이면 어쩌고 아니면 어쩔 건데. 어 그치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거 나을 것 같아? 아 근데 서신에 닮은 방장님. 아 네네. 오늘은 그럼 일 안 하세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오늘은 쉬는 날? 네네네. 뭐 남자친구랑 연애라도 하고 그러면은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머랭도 치고 머랭? 하실 텐데. 머랭. 머랭 친다고. 예. 머랭 친다. 아니 그 저기 파티시의 기본은 머랭이에요 님들아. 그쵸. 연애하는데 머랭을 치지 않지. 아 자꾸 머랭. 아 진짜 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귀여우신 애들이 왜 저러는 거예요? 아 귀여우시면 혹시 저랑 백다방에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죄송합니다. 아, 방장님 근데 굳이 그 거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 저렇게 대놓고 들이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니야. 아, 어떤 식으로 들이대야 좋아하나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뭐 남자친구 구라까지 마. 아 지금 연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네네. 어 뭐 구라예요. 여기서 구라 쳐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아 서신을 닮으셨다면서요. 서신 닮아서 연애가 붙는다. 아, 커피 좀 짱 피웠나요? 번호 같은 거 따가보셨어요 혹시? 술집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길거리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한 번 해봤는데 그냥 약간. 분야 말고 목적이 분야.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도를 아십니까 말고. 하면서 약간 기세가 좀 다르다면서 이렇게 그런 이제 다가옴은 이제 겪으셨는데 22살을 살면서 22년 인생 동안 남자랑 어떤 그런 크게 어떤 길거리라든지 이렇게 뭐 본인에게 맑은 남자 없었다. 받아봤나? 에, 작년에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남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본인한테 그렇게 그렇지 않게 눈빛이 좀 이상했죠. 눈빛이 좀 아무튼 여자 입장에서 갑자기 모르는 타인이 나에게 말을 건다 하면 굉장히 좀 약간 낯설죠. 그쵸. 타인은 지옥인데. 타인은 지옥인데. 아 도 도를 아십니까가 개웃기네. 아 혹시 커피숍이 마음에 안 드는 거면 메가 커피는 어떤가요? 아 제가 커피를 안 마셔가지고요. 일절만 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만 드릴게요. 그럼 방장님 어디 사시는데요? 저는 경상도 삽니다. 아, 경상도 사시는 거예요? 사투리 전혀 안 쓰시네. 아, 상도예요? 이사 갔나 봐요? 상도. 아, 상도. 나 돈이 없어. 사투리 이제 존댓말 쓰면은
거의 안 쓴다고 많이 듣더라고요. 아, 맞나? 티가 안 날 토박이가 토박이에요, 님? 저거 네네. 티가 안 날 수가 있나요? 그렇구나. 티가 안 나는데? 토박인데 티가 안 날 수가 날 아, 서울 가야겠다. 되겠다. 아, 한번 해보세요. 그 진짜로 안 날려고 해도 티가 사투리를요? 예, 사투리를 한번 해보세요. 어, 뭘 해야 되지? 아니 그냥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는 사투리고 방장님 오늘 식사 말해. 뭐 하셨어요? 에? 오늘 낮에 식사 뭐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치킨 남은 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 일반적인 대화 잘 하시는. 치킨 남은 거 먹었는데 얘. 먹은 치킨 남은 거 먹었는데 얘. 어 고수하시다. 먹었는데 얘는 먹었다. 마 치킨 남은 거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충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었는데 얘. 좀 자연스러운데. 충청도 아닌가? 사투리 잘 아시네. 예예예. 예, 예. 뭐 먹었냐면 다들 뭐 묵었는데 얘부터 시작인데 방영이 안 하시네. 그쵸. 서울 그게요. 가야겠다. 안 되겠다. 방장님. 네네. 서울 오지 마세요. 어 왜요? 예? 왜요? 아 서울 오시면 제가 바로 카푸키기로 방장님. 예. 카푸키기. 발목 발목까지 부셔버리려고요. 꼬탱이 카푸키 못 하시잖아요. 오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꼬탱이님 카푸키 못 하시잖아요. 아 닥쳐. 알았어.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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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